이 공부는 결국은 자기 공부입니다. 자기 공부야. 결국은 자기 공부야. 남을 봐주는 게 그 남을 봐주려고 공부하는 게 아니야. 그 남을 봐주면서 자기 깨달으려고 그 하는 게 공부야. 내 말 이건 진리니까 안 틀려요. 나중에 해봐. 결국 자기 보려고 하는 공부야 이 공부가. 남 봐주려고 하는 공부가 아니야. 남한테 배우는 공부야 이 공부가. 남 봐주면서. 남을 배우는 공부라고. 착각하지 마. 내가 이것 좀 알았다고 해가지고 남 요렇게 요렇게 보인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그게 결국이잖아. 그게 남 가리키는 공부가 아니라 그 가리키는 그 대상한테 내가 배우는 공부라고. 그러니까 정화가 내년에 이게 감목 본다는 건 아까 얘기했죠. 산에서 장작 나무에다가 장작 만들려면 어떻게 해? 나무를 자르고 에? 장작 될 것을 고르고 나머지는 싹 태워버리고 쪼개서 딱 정리하는 거죠? 그럼 정화가 내년 감목이 그런다고 무슨 얘기인지 알아? 만약에 나 입장에 나오면 싹 추려낸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뭐 반말하는 게 싫은 사람은 안 들어도 되는 거고. 오케이? 그런 거요. 상담비가 비싼 사람, 비싸다고 하는 사람들은 안 오면 되는 거고. 대신 나는 그렇잖아. 상담비가 비싸다는 거는 아무나 오지 말라는 뜻이거든. 근데 수업료는 싸잖아. 그럼 아무나 와서 들으라는 얘기요. 시스템은 내가 만드는 거예요. 내 주관으로 만드는 거야. 그러면 그것에 인연이 된 사람만 와라 이거야. 많이도 필요 없잖아. 내가 다 받아. 나 병화 아니거든. 정화거든. 그런 거요, 여러분. 아니, 내 안에 있는 새끼도 관수를 못 하는데. 맞잖아. 정화는 넓게 보지 못하면, 다만 내가 임수가 있으니까 넓게 보려고 하는 거야. 정화가? 에? 정화가 앞만 보는 거 아니오. 병화는 이렇게 보지만. 근데 정화가 임수 보면, 임수는 우주니까. 그래도 넓게 보려고 하는 게 오지랖이거든, 그것도. 정화가. 정화의 본분은 내 길로, 내 길 갈련다야, 그냥. 내 불이니까. 나는 쓸모가 있는 사람이잖아. 그냥 다 자기 개발만 하면 되는 거요. 그러면 필요한 사람이 갖다 쓰는 거 아니야. 그지? 내가 뭐 오지랖 필 필요 없잖아. 근데 꼭 임수 보면 또 이제 정화가 또 이 우주선 타고 저기 우주로 올라가려고 하는 거지. 정말 이게 귀인 중에 귀인이요. 귀인 중에 귀인. 예? 정화 입장에서. 나무 뗄감이 생겼잖아. 그러면 이 뗄감을 차곡차곡 해놔야 되겠죠? 예. 나중에, 나중을 위해서 준비해놔둬야 되겠죠? 내년 그런 운이다, 정화는. 끝이야. 뭐 더 이상 뭐 볼 게 뭐 있어요. 이런 거요. 그러니까 그 전에 뭐 한참 공부할 때는 뭐 정인이 오면 자격증이 어쩌고저쩌고, 예? 저기에서 관인소통이 되면 연애가 어쩌고저쩌고. 아까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래도 이제 강의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 일단 천간. 천간. 감목이 이게 왜 필요냐면 여러분, 천간의 생극재화. 천간은 생극재화야. 생극재화. 형충회합이 아니라고. 지지는 형충회합인데 천간은 생극재화단 말이야. 그러면 천간의 생극재화가 과연 매년 오는 운이 그 일간 입장에서 천간의 생극재화가 일간한테
어떻게 작용하느냐, 여러분. 굉장히 강하게 작용을 해요. 지지는 일의 성패를 논하거나 이런 것도 있지만,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내년 운세 볼 때 있잖아요. 내년 좋다, 나쁘다, 이런 거 있잖아. 천간의 글자로 거의 좌우하는 경우들이 많다. 왜? 왜 그런가를 봐야지. 그게 왜 그러냐? 십성이라서 그래. 십성은 어떻게? 사람 관계란 말이야, 여러분. 사람, 조직, 뭐 이런 관계에서 생겨나는, 마음 상태인 거야. 편관이 나오면 꼭 지랄 같은 인간들만 나타나는 거야. 편관 운이 나오면 꼭 힘든 상황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게 내가 잘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천간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라서, 옛날에 뭐 투파로 뭐 운을 본다 뭐 해가지고 그런 논리가 그렇다고 우리가 생각하기 나름인 거거든. 이게 작년에 내가 좋았나 나빴나,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이상하게 힘든 것 같아. 그런 느낌이 천간의 생극재화에서 나오는 거라고. 그래서 천간의 생극재화는 무시하지 못한다. 그죠? 그래서 만약에 갑진년 운이 나오면 제일 그런 게 뭐요? 이 글자가, 자, 편인이거나, 편관이거나, 그 다음에 또 뭐 있어? 상관이거나. 일단은 요 글자가 되는 일간은 속 시끄러운 거야. 이해돼요? 일단은 이게 좋고 나쁜 걸 떠나서 그냥 그 한 해가 그 때문에 막 신경 쓰인다니까. 물론 이제 또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되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런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편인운이면은 뭐예요? 이게 병화일간일 거고. 그죠? 이게 편관이면 뭐예요? 이게 무토일관일 거고. 이게 상관이면 뭐야? 뭐 이런 것들이 일단은 만만치는 않다는 얘기야. 또 이런 얘기 듣는다고 그런 표정 짓지 마. 제발 좀. 뭐 이런 얘기 한다고 막, 와, 이거 뭐 오만 세상 다 큰일 날 것 같은. 그러지 좀 말고. 그런 기운이 있다라고 내가 생각을 하는 거. 마치 그런 거야. 내가 파도 타기를 하는데. 그 파도가 오는 걸 알잖아. 그러면 안 쓰러진다니까. 돌 힘들다니까. 근데 그거 모르면 꼭 이것 때문에 아이고 나 올해 운 안 좋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정화는 이게 정인이잖아. 그럼 어떻게, 간단하게 엄마가 온 거잖아. 어떻게 해야 돼? 그냥 고맙습니다. 오케이? 딸랑딸랑 애교 부리고, 그치? 그렇잖아. 자만, 아까 얘기했죠? 불친절로 하면 안 되고, 아는 척 하면 안 되고, 겸손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 그게 이제 천간에 만약에 갑이 있는데 갑이 왔다. 어떤 거야? 뗄감 있는데 또 다른 뗄감 온 거잖아. 아이고 땡큐 해야지. 해석한 겁니다. 자, 을목이 있는데 요거 오면. 을목이 있는데 요거 오면. 편인 있는데 정인 온 거잖아. 좀 헷갈릴 수는 있어도 정인 있는데 편인 오면 안 좋아요. 혼란스러워. 근데 편인인데 정인 놓으면 어떻게 돼? 의심은 하는데 좋은 거야. 을목 맨날 찌끄레기 쓰다가 간목 오니까 저거 안 좋은 거 아닌가 이런 게 좋은 거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라고. 그죠? 거기에 뭐 만약에 을목을 쓰는 사람이 있다 하면 이게 뭐 궁성에서 뭐 부모다 하면 간목은 오면 여기가 살아나겠죠.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라고. 이제 항상 이런 게 같은 경우면 헷갈릴 수는 있는 겁니다. 그게 인성 혼잡이야.
문서가 여기 있는데 다른 문서 갖다 보면 어떻게? 아 이거 갈아야 돼? 말아야 돼? 이럴 수도 있잖아. 내가 이거 한참 공부하는데 저 책이 또 왔네? 아우씨 이것도 다 해야 되는데 저거 어떻게 하지?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받아들이라고. 저도 못 먹으면 안 되잖아. 그죠? 고르지 마라. 가리지 마라.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정화가, 아, 평화가 있다. 병정화가 있는 거는, 이거는 비겁의 개념이죠. 비겁의 개념이. 비겁의 개념에 인성이 온다면 어떤 거예요? 누나 먹어야 되잖아. 맞잖아. 나가 있고, 여기 비겁이 있다. 인성이 왔다. 어, 우리 어머니인데? 얘가 또 어머니라고 하네? 이런 거 아니야. 그죠? 예. 경쟁도 되는 거군. 그 다음에 분배의 개념. 뭐 이렇게 해도 나쁘지 않아. 크게 봐서. 그러면 뭐 그 비겁 간의 어떤 관계, 협력, 협동 뭐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경쟁. 왜냐하면 인성이잖아. 뭐 만약에 이런 거지. 그 고등학생이 공부하는데 감옥에 온 거 아니야. 그럼 공부거리가 있는데 옆에 비견들이 있으면 어떻게 공부하면서도 쟤도 잘하나 뭐 이렇게 막 보고 막 이런 거 아니야. 동료를 본 거 아니야. 경쟁자를 본 거 뭐 그런 개념이야.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무토. 기토. 이거는 감목이 오면은 이거는 뭐예요? 바로 이건 상관이잖아. 상관 폐인된 거죠. 그다음에 오행으로 보면 갑이 무토를 툭툭툭툭 쳐본 거 아니야.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 상관 폐인을 하는 거야. 뭐 마치 자 상관이 발음이다. 노래 온다. 상관은 노래 온다. 감목 오면 어떤 거는 거예요? 발성 연습하는 거요. 발성 연습. 이해되죠? 정화가, 무토가 있으면, 나 무토 있잖아. 그죠? 좀 깝깝한 거야. 아니, 그러니까, 우물한 개구리 같다고 생각하는 거지. 예? 근데 갑목이 오면 그걸 걷어내는 거니까 어떻겠어요? 응? 뭔가 답답한 게 풀리는 거야. 막힌 구석이 뚫리는 거야. 인간 되는 거야. 좀 인간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말도 아이씨 내년에 나 존댓말 쓰면서 강의하려나? 뭐 이런 거야. 아직까지는이 무토가 있잖아. 상관이잖아. 응? 갑목 오면 어떻게 돼요? 언어가 공손해집니다. 그리고 좀 세련돼집니다. 교양이 좀 생기게 됩니다. 내년 한번 봐보세요. 제가 어떻게 변하는지. 나쁘지 않아. 이게 시행착오 하는 거잖아요. 상관경관 하면서. 아, 상관 폐인 하면서. 좀, 이제 말도 좀 세련돼지고. 그런 거겠죠. 나쁘지 않다. 나쁘지 않지, 당연히. 왜냐하면, 자, 이게 장작인데, 이거는 뭐야? 매장인이라고 했잖아요. 매장. 매장, 그니까, 밀감으로 치면, 노지에 막 이렇게 풀어놨던 게, 예? 매장 생기면 어떻게 쫙 정렬할 거 아니야? 뭔가 좀 그렇지 않나? 내가 정화 묻어 있으니까 막 이러는 거예요, 지금. 아이씨, 난 보든지 말든지 그냥 삘대로 가면, 정화, 예? 감옥 삘대로 가면. 그런 생각 하면서도
사주에 무토 갑목이 있잖아, 내가. 있죠? 그럼 그건 내가 모르는 사람인 것 같아요? 알고 있는 거죠? 내가 알면서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이게 오면요. 그러니까 그동안 내가 했던 행동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반성을 하게 되고, 그죠? 그런 것들이 되는 거지. 이게 이거는 뭐냐? 이거는 뭐예요? 정화가 기토가 있다. 야, 요게 웃긴 게 뭐냐면 나는 기토가 없잖아요. 사주에. 근데 기토 대운이야, 지금. 기사 대운 중이거든. 기사 대운 중에 그러면 내가 저 기토를 어떻게 써먹었을까를 생각을 해봐. 저 기토가 어떤 작용을 했지? 첫째는 뭐냐면 안정적인 부분. 모험이라든지 이런 걸 안 하려고 오는 기운이 있어요. 기토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정화가 열이다 하면 정화 기토는 같이 가는 거잖아. 모험적인 게 아니야. 정화를 이렇게 딱 포장하는 기운이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사주에 정화 기토가 있는 사람들 보면 이 전문가들이 많아. 기복이 없어. 자기 기술로 그냥 쭉 가려고 하는 기운이 있다고. 뭔가 하게 되면 막 이렇게 무토처럼 막 이러지 않는 거야. 여러분, 장사를 해도 정화가 무토 있으면 자기 기술 가지고 큰 매장을 열려고 하는 건데, 기토는 요만한 자기, 그런 거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기토 대운이 들어오면서 갑기압을 하는 거잖아요. 갑기압은 뭐냐 이거지. 내가, 갑목이 인성이다 이거지. 그러면 이런 공부잖아. 근데 지금 기토 대운에 뭐 남겼어요, 지금? 동영상 남겼잖아, 여러분. 그게 갑기압이요. 동영상 열심히 찍어서 남긴 거잖아요. 그게 갑기압이야. 여기 와서 반 만들었잖아, 다. 야금야금 여기 개발했잖아. 그 기토. 어떻게 보면 지금 기사 대운 중인데, 기사 대운 중에 내가 무슨 농사 짓는 거야, 지금? 인성 농사 짓는 거야, 갑기압으로. 어떻게? 야금야금 아주 정교하게, 하나씩. 이해돼? 그런다. 기토는? 뭔가를, 이게 인성이 있다. 이게 뭐요? 장작 패가지고, 이게 뭐야? 창고에 일렬 정대로 자국 쌓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기토는. 경금 있는 사람은? 경금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려고 해요? 이미 정화 경금이 있는 거잖아. 내가 정화 일간에 경금이 있는 거잖아. 일단 뭐라도 만들어 놓은 게 있다고. 근데 갑목 오면 어떻게 해야 돼? 첫째, 갑은 인성이니까 내 경금, 내가 정화 경금으로 만들어진 뭐 좋지, 뭐 그냥 물건 뭐 상품이라고 치자. 여기에 갑목이 있다는 거는, 자, 이게 업그레이드 된다는 개념 되죠? 비싸지는 거죠? 손님도 된다고 그랬죠? 만약에 내가, 뭐라고 해, 뭘 예를 들까 해. 뭘 만들어놨어. 만들어놨는데 갑 묶으면 팔 생각한다니까, 여러분. 고객이 생긴 거잖아. 살 사람이 생긴 거잖아요. 그러면 나가, 자, 팔 생각 안 해. 근데 누군가가 와가지고, 갑목이 와가지고, 아이고, 이거 맛있네. 나 좀 팔아줘요. 얼마 해요. 이런다고. 내년에. 팔 거 있어요? 아니, 내년에 얼마에 사겠다고 하는 사람들 많다고. 팔 거 있냐고.
안 작았네. 있어, 찾아봐. 그러고 이게 생기면, 아, 내가 어떻게 해서 팔아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야. 고객이 보이는 거잖아. 살 사람이 있으니까, 아, 나 이거 만들 줄 아는데? 얘가 지금 원하는 게 요거네? 아, 그럼 내가 이거 만들어서 팔아야 되겠다. 이러는 거라고. 그러니까 내년에 바쁜 거야. 그런 것들. 살 사람이 생긴다고. 갑목이 오면, 저거 뭐예요? 지금은 갑목 없으니까 그건 모르는데, 갑목 딱 오면, 저거 나 얼마에 좀 팔아. 이런 사건이 생긴다. 어? 이거 팔아서 장사할까? 이렇게 된다고. 경금이 그래요, 경금. 그러면 신금은 뭐냐, 이거야? 자, 요거는, 신금은 어떻게 돼? 신금이 갑목 보면 어떻게 돼? 정화 신금. 신금은 상품이라, 상품. 이미 만들어진 거예요. 그럼 갑목이 있으면은 백화점으로 갈까? 아니면 요걸 재가공. 뭔지라도 털어서 팔아줘야 될 거 아니야. 신금은 그렇다는 거야. 경금은 그게 아니야. 다시 막 갑목이 있으니까 막 가동시키는 거야, 막 가동. 경금은 가동 오는 거고, 신금은 이미 만들어진 거 깨끗하게 닦는 거야. 우리 남동생이 신금일간인데, 밀감이 약을 많이 치거든. 네? 농약을 많이 쳐요. 그래야 그것이 허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그 과일이 이제 딸 때쯤 되면 칼슘제를 쳐요. 칼슘제. 그러면 그거 농약 딱 치잖아. 그러면 하얗게 그 밀감이 있어. 그러면 그걸 농약이라고 이제 육지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들은 아우 저거 농약이다 하면 건드리질 않는다니까 겁나게 맛있는데. 응?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걸? 닦아야 되잖아. 그게 신금 갑목이라고. 닦으면 어떻게 돼? 사 먹겠죠? 아, 그러니까 지금 봐봐. 저 이번에 올라온 밀감 그런 거 없잖아. 그전에는 그거 있는 채로 팔았다고. 근데 그거 닦는 기기가 그 아는 선배가 하나 있어가지고, 이제는 거기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해서 팔아. 그러니까 훨씬 먹기도 좋고, 보기에도 좋으니까. 그 개념이 이 신금이 갑목 본 거라고, 여러분. 열매를 만든 게 아니죠. 열매를 깨끗하게 상품화 시킨 거죠. 이거는 하나 사니까 만드는 거야, 또. 만들어 본 기억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면 경금, 신금이 다 있다. 두 개 다 오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게 있어야 팔린다고. 이거 명함 같은 거야. 그러니까 쉽게 해서 이거 없는 사람은 이거 상자 담아가지고 그냥 보낸다? 근데 임수 있는 사람은 명함까지 딱 담아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틀리지? 그러니까 본인이 만약에 임수 없잖아. 그러면 절대 명함까지 낑겨서 보낼 일이 없다야. 만약에 명함 낑겨서 보냈는데 그 명함 사라진 거예요. 그런 거야. 그냥 고객이 봐가지고 버리는 거야. 근데 임수 있는 사람은 고객이 봐가지고 이거 뭐지? 하면서 하는 거지. 임계수. 이거는 뭡니까? 관인 소통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미래에 내가 마치 나잖아. 금이 없잖아. 갑목이 왔으니까 갑목이 있는데 갑목이 왔다는 거는 무슨 뜻이야? 아까 갑이 온 거잖아, 내가. 정화일관이 갑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갑이 있어. 또 갑이 온 거야. 아, 그거. 에메랄드 그리. 저기 가서 심겠다. 그 심겠다 심어서 나중에 어떻게 처리하겠다라는 생각까지 하는 거는 어떤 거? 임수의 생각이다.
그거 심어가지고 나중에 그거 팔아가지고 거기 건물 허든 제주도 그 에메랄드 허잖아요. 그러면 그거 관광지 된다니까. 돈 백나무 뭐 이런 것도 관광지 되는데 거기 용륜여름이라고 그 관광지 옆이거든 바로. 그러니까 그거 하는 거예요. 그거 하겠다 이거야. 응. 그러면 이거는 뭐냐 관성이니까 길게 보는 거야. 장래를 보는 거고 금이 있으면 당장 고객 확보에 고객 맞춤 서비스로 들어가는데 금이 없고 관성만 있으면 길게 보는 거예요. 이거는 영업하겠다고 하는 거고 이걸 알리겠다는 뜻이고 이거는 그냥 이걸 그대로 힐링하겠다는 뜻이야. 그런 게 있는 겁니다. 즐기겠다는 뜻이야. 이거는 알리겠다는 뜻이잖아. 임수는. 예? 개수는 힐링하겠다는 뜻이야. 살인상생하겠다 이런 거야. 그럼 만약에 이런 거지. 만약에 저 간목 정화가 명리 공부 안 하다가 간목 내년에 간목이 들어왔어. 물론 이제 올해 개묘년이니까 돗닦는 마음으로 이게 분명히 명리책을 봤을 거란 말이야. 그럼 이제 내년에 어떤 거냐면 본격적으로 공부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임수를 딱 본 사람은 저거 공부해가지고 내가 뭐 가리킨다거나 뭐 이런 쓸 거를 장래에 활용할 거를 생각하는 거고 개수다 하면 그냥 자기 힐링으로 가는 거야. 여러분. 다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임수가 마음이다라고 하면 여러분. 임수는 너의 마음이고 개수는 나의 마음이야. 그걸 또 거꾸로 뒤집어 엎잖아. 개수는 사랑이고 임수는 뭐? 임수도 사랑인가? 사랑. 참 그거 참 애매한 거야. 그러니까 임수는 이성이고 개수는 감정이잖아. 그런 차이일 뿐이야. 응? 임수는 쿨한 사랑이고 이성적인 사랑이고 개수는 감성적인 사랑이잖아. 디테일한 사랑이잖아. 그런 것들이 한난 조습이라든지 이런 오행을 여러분 이제 앞으로 내가 그 신육식갑자 일주론 그거 하잖아요. 그거 공부하는 거요. 이제 막 형충해야 다 들어가는 거야. 막 그 안에 다 들어가는 거요. 같이 공부하는 거야 그거 어느 세월에 다 배워. 그러다 보면 10천간 12지지가 그냥 물상에 그냥 탁 잡히는 거지. 예? 이게 그냥 하나만 상으로 가는 게 아니야. 뭐 그냥 어마어마하게 응용을 해야 돼. 그때 틀려요. 그게 인생이고 그게 양자역학이고. 예? 하나만 내온다고 되는 게 아니야. 이런 거. 그럼 또 이런 얘기 하면 하는 거지 그냥 막막한 거고 뭐 해가지고 막 거기에 힘 주지 마라. 헌 상태로 가. 예? 진짜요 여러분. 그러면 이런 얘기 딱 들으면 저 이상한 소리 한다. 아니라니까 그게 답이라니까. 욕심이야. 본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 욕심이야. 아유, 내가 빨리 알아야지. 빨리 내가 안 하면 안 되는데. 이거 욕심이야, 이게. 그 마인드가 공부뿐만이 아니라 온 생활 전반에 내 습이 깔려 있다는 얘기야. 네, 그런 욕심 가지고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절대! 그러니까 누누이 얘기하는 게 그 부처님 말이 그런 거요, 말씀이. 그 진리를 잘 모르니까. 그거 아는 순간 이제 아주 여유로워진다니까, 사람이. 근데 그걸 하루아침에 아냐고? 아니요. 꾸준하게 그냥 그러거나 말거나 그냥 하다 보면 되는 거예요, 하다 보면.
그게 답. 시간이 약이겠지요. 하면서. 에휴, 나하고는 인연 없어. 끝 하면 이제 영영 멀어지는 거고. 그러지만 않고 그냥 뜸은 세워라, 내워라 하다 보면 이제 그게 진짜, 내 공부가 되고, 정말, 내 자양분이 되고, 행복이라는 게 그거예요. 행복이라는 게 항상. 이 정화는 행복할 수가 없어. 정화는 행복할 수가 없어. 정화의 임무가 뭐예요, 여러분? 정화는. 촛불이잖아. 불이잖아, 불. 어떻게 해야 되는 사람이야? 봉사해야 되는 사람이야. 응, 밝혀줘야 되는 사람인데 굉장히 이기적이야, 정화가. 효율성을 따지잖아, 정화는. 기본적으로 효율성을 따지거든.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하는 거 제일 싫어해요, 정화가. 뭔가 하면 뭔가 남았다는 생각이 들어야 돼. 뭔가 이게 뭔가 플러스가 됐다는 생각이 들어야 된다니까, 정화들이. 그러니까 정화들이 그냥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요. 그러니까 너무 지지려고 해서 그래, 상대방을. 그걸 자기는 거식이라고 생각한다. 에? 고칠 정이잖아. 고칠 정, 고쳐준다고 생각하는 거요. 파사현정, 정화가, 정화 일간이 상관경관이라니까. 여러분, 맞잖아요. 일간 심리가 그렇잖아. 양면성이 항상 있는 거야, 그게. 그 정도로 숭고한, 에? 촛불 같은, 보살 같은 존재거든. 보살이야, 보살, 정화가, 여러분. 보살이 어떤 건 줄 알아? 보디사트바, 그 뭐야, 중생하고 신하고 이 중간 관계라니까. 이건 중생도 아니고, 부처도 아닌 거야, 보살이. 그건 말이 안 되거든? 말이 안 되는 거야, 그게. 보살이, 그게, 아니, 중생이면 중생이지. 부처면 부처지. 이거든, 짬뽕, 이거. 그거요. 중간자. 보살. 진정한 행복이 보살이, 보살 행위지. 그러니까, 정화가 웃긴 거라고 보니까. 그걸 뭐라 그러나? 욕망? 세속? 속세? 속세를 떠난 거하고, 속세하고, 어? 절대, 이거를 거시기할 수 없다. 딱 중간에 양다리 딱 걸쳐야 되는 게 정화야. 정화가 그런 거요. 정화가, 정화 가진 정화 일간의 스님이다. 예? 그 중간 딱 가진 사람이라고 봄시면 돼. 예. 정화 일간 스님들은. 어떻게 해야 돼? 돈도 벌어야 되고, 할인도 해야 되고, 정화들이 그런 거야. 그런, 그러니까 진정한 보살이거든. 정화가. 아, 나는 깨끗해 하면서 그 숲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정화가 있으니까 대중하는 거야. 스님들이. 대승불교에 그 대승이 들어가면 정화가 들어간 거란 말이야. 이해되세요? 어. 정화 없으면 대승이 안 돼. 절대. 대승 할 줄도 몰라. 정화하니까 대승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정화 물상에 대해서 막 강의하는 거야, 지금. 그런 생각을 이어져 나가보라, 이런 거지, 여러분. 물상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정화 강의를 하는데, 이제 예전 같았으면은, 그 뭐, 월지 강의, 뭐, 일간 강의 막 다 했었는데, 아, 요즘은 해서 뭐나 싶어. 그것도 신육식갑자 일주일은 할 때 막 열불나게 하잖아, 이제. 막 지겹도록 할 거 아니야. 했던 것도 하고, 또 안 했던 것도 하고, 막 그렇게 할 거예요, 여러분.
자, 크게 놓고 보자고, 이 갑진이. 봄생이다. 임묘진. 여러분, 일단은 저 갑목이 투관됐다는 거는 임묘진 월생은 다 투관된 거 아닙니까? 월지에서. 그지? 좋은 거야. 좋다. 임묘진 월생은 좋다야, 그냥. 어떤 거 천지야? 인성 천지라잖아. 인성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어떻게 해야지? 연월에 인성이 많으면 어떻게 해야 돼? 공부할 게 많아야 되는 건가? 고객이 많은 건가? 다 해당되는 거라고. 문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예. 도움 줄 사람 있으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금 믿는 사람 그거 잘 활용하겠지. 사주에 금 믿는 사람은. 그잖아. 목이 들어왔는데 내가 그 목을 어떻게 했어요? 그냥 받아들이기도 하지만 금 있는 사람 어떻게 쪼개가지고 막 또 활용하겠죠. 2차 가공시키고 막 얼마나 신나냐고. 정인에 또 정인이 들어온 겁니다. 거기에 임묘진이니까. 인덕이 온 거예요. 이거는 편인인데 정인이 들어와서 임묘진 짰으니까 이것도 나쁘지 않은 거다. 그치? 아까 갑을 설명할 때 했고 진인데 진이다 이거야. 이것도 다 봄 기운입니다. 상관인데 봄이라는 그 목이 그 상관을 잡아준 상태니까 상관 경관을 안 한다 이런 거지. 근데 이제 상관 상진 나는 부분들이 좀 있지. 그러니까 진로 갈등이라든지 말 같은 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조금 진진형으로 다가올 수가 있어요. 복잡한 거지, 머리가. 진로 갈등, 뭐 이런 거지. 그런 부분이 있고, 여름. 여름생 사오미는 이게 오면, 어떻든 크게 봐서 목생화잖아요. 그쵸? 근데 목생화인데 저 갑 자체가 화가 많은 형상이잖아.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저 갑목이 설기가 당하잖아. 아, 쉽게 얘기해서 불 많은데 목 오면 화룩 타버리잖아. 그지? 그러니까 어떤 거야? 그러면 아까 경쟁, 그죠? 뭐 문서 문제. 뭐 여러 가지 있겠지. 그러니까 이 사오미생은 반드시 금수가 좀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야. 있어야 이걸 써먹을 수 있다. 근데 이런 게 약하고 화기가 강하면은 요게 오히려 줬다 마는 거니까 생기다 만 거니까 욕심, 과욕, 그다음에 성급 이런 거는 조심해야 된다. 자제할 줄 알아야 된다. 이런 거지. 그 다음에 그러니까 어떤 정화니까 픽업의 관계, 픽업 관계. 이게 경쟁이지, 경쟁.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 금수가 있어야 됩니다. 금수 없는 사람들은 조금 오히려 기대했다가 기대 이하의 결과들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거지. 그런 거고. 자, 가을. 신유술이죠. 가을 시험은 어때? 갑목은, 이 웬 떡이냐? 이런 거요. 설명했잖아요. 금 입장에서 못 오면 저거 웬 떡이냐 하는 거야. 그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제격이 갑목 내년에 왔다. 저 뭔 날라들어온 문서인 거야. 저거 사면 돈 된다 하면 살 거 아니야. 쪼개서 쓸 거 아니야. 아유 고맙습니다 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사주에 내년에 정화일간이 금이 있는 사람들은 그 금 팔 일이 생겨.
간목한테 간목한테 금을 팔 일이 생긴다. 금 그 간목이 와서 사겠다고 하는 사람도 생긴다니까. 그러니까 화룡도가 평상시에는 저거 팔 일이 없어. 아유 저거 씨 이랬는데 누가 와서 사겠대. 아유 그럼 저 만 원에 파세요. 아유 한 5천 원에 가져가세요. 이렇게 된다고. 그래놓고 그 다음부터는 사갈 사람 있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5천 원에 팔았다가 이제 만들어가지고 한 8천 원 막 이렇게 파는 거예요. 오케이. 그다음에 포장까지 잘 해서 백화점에 이제 가는 거는 신금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 매장이 없으면 인터넷 판매를 하면 되고 무기토가 없으면 그렇지? 오케이? 그 다음에 임수가 없는 사람은 어떻게 팔지 잘 몰라. 그러면 팔아줄 사람을 좀 찾아. 자식 새끼라도 봐서 임수라도 있으면 아이고 이놈이 팔아주겠다 해가지고 야 네가 좀 그 인터넷 좀 올려라 뭐 이렇게 하라고. 없으면 안 돼요 이러지 말고 찾아요. 좀 없으면 여러분 자세한 거 안 합니다. 해자축 살인 소통 수생목 목생화 하는 거지. 뭐 취업 준비를 한다거나 길게 보는 거야. 해자축생들은 예? 길게 본다 이렇게 봐요. 내가 자월이잖아요. 그러니까 내년에 해자축 그 한다는 거는 내가 자 진짜 정말 희한해. 이게 신이잖아. 이 신이 병신년이었거든. 16년도야 이게. 이때 내 강의 시작했거든. 아니 병화 딱 떴을 때 이때 유튜브 시작했다고 여러분. 그러면 진년이잖아 올해 내년에. 마무리된다. 세팅된다는 거죠. 세팅되는 겁니다. 무슨 세팅되는 거요? 관. 관. 그러니까 브랜드가 생긴 거야, 여러분. 내가 내년에 브랜드를 확실하게 내가 만드는 거예요. 그럴 예정입니다. 어떻든 그런 게 이제 조직이 생기는 거지.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조직이 생기는 거라. 그래서 이번 저 12월 달은 우리들끼리만 모이자고. 너무 춥고 여기 와 추워. 너무 번잡할 것 같아. 그래서 내년 봄 정도에 이제 전체적으로 모임을 크게 좀 가질 필요가 있고 12월 달은 우리들끼리 우리 그 뭐 미래를 위해서 에? 그 갑자월이야 12월 달이. 그래서 여러분들도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좀 저도 못 먹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 좀 똥을 좀 가려가지고 여기 소속감을 가져라. 다 로또 맞은 거예요, 여러분들. 소속감. 응? 어? 12월 17일. 아니지. 토요일, 일요일, 1박 2일, 1박 2일. 1박 2일인데 너무 많이 오면 머리 아파. 그러니까 우리끼리만 하자고, 회원들끼리. 여기서 지금, 그, 갑진년의 이 진이다 이거야. 그럼 진으로 조금 이제 그, 안 좋을 수 있는 게 요거예요, 요거. 요 글자야. 그래서. 네? 월에 원진이 되면 이것도 이제 십성으로도 상관경관이잖아요. 다니던 직장이라든지 뭐 부모라든지 사회적으로 안 좋고 일에 해수가 있으면
뭐 기혼자는 배우자 문제, 그지? 예. 그다음에 미혼자도 연애 문제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으니 원진은 뭐라고? 항상 내가 수도 없이 얘기했어요. 원진은이 원진은 오해야 오해. 둘만 있으면 오해 안 하는데 한놈 나타나 보니까 의심 보는 거예요. 이상한 인간이 뭔 소리 해본 거야? 안 들으면 되는데 이상한 소리 딱 들어본 거예요. 막 그런 거야. 그러니까 그런 짓을 안 하는 게 낫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기혼자다 하면 자주 안 보면 돼. 그리고 그런 일이 생겨도 아이 아까 얘기했죠. 내가 파도 타기 하는데 파도가 온다는 걸 알면 덜러다고. 근데 이 진의 원진은 뭐냐면 그걸 몰라. 첫째는 그런 현상이 왜 일어나는지도 모르고 그런 생각할 겨를도 없어. 그냥 그거에만 꽂힌 거야. 다른 사람이 봤을 땐 별것도 아니거든. 근데 그걸 막 그냥 막 세상 내년 운 아무 별것도 아닌데 뭐 한마디 탁 듣고 와 하는 거야. 그거 가지고 잠못 자는 거요. 몇박 며칠을. 그게 원진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쓸데없이 저 블랙박스 그차 청소하다가 블랙박스 딱 키더만 이상한 거 봐가지고 또 도는 거고. 정신을 차려야 돼, 정신. 원진은 그렇다. 그다음에 나머지 뭐 충이라든지 이런 것도 사실은 그래. 진진령이라든지 사람 일이라는 게참 웃겨요. 이런 거 진술충 뭐 축진파 이런 것들이. 예. 그러니까 명쾌하지가 않은 거야.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그런 뭐 축진파라든지 물론 이걸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뭐미 입장에서 진을 어떻게 바라보고 진 입장에서 미를 어떻게 바라보는 거알수 있잖아. 미는 금으로 가는 거고 화의 토잖아. 진은 봄하고 여름의 그 토잖아. 틀리잖아, 성격들이. 그죠?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돼, 그걸. 그러니까 그걸 죽자사자 해석하지 말라는 얘기요. 다만, 살아가면서 조금씩 안 맞고, 아유, 내 마음 같지 않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그러니까 죽게 아니면 살기로 막 해석하려고 하지 말라고. 그런 거한 방에 없애보는 게 어떤 거야? 그런갑다. 도 닦아야 돼. 마음짜리 공부. 그래서 이런 마음짜리 공부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응. 자기가 어디에 들어가가지고 헬라당 해가지고 지금 미쳤는지 어쨌는지도 모르는 해롱해롱 되는 사람들이 많은 거요, 여러분. 진짜 의외로 많아요. 이런 얘기하는 나 또한 그럴 수 있다. 항상 생각해야지. 상대방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닌가? 너무 과한 건가? 성질 한번 딱 나, 이제는 성질 한번 딱 나면, 아이고, 이놈이 청아. 나 그런다, 이제. 내가 힘들잖아. 내가 열내서 호로록 타려고 하는 이 정화가 그래도 나는 자월에 태어났으니까 그나마 덜른 거야. 여러분이 사오미월에 태어난 정화는 안 그렇습니다. 그냥 호로록 타버립니다. 그냥 막 뒤져버립니다. 아주. 무서워. 어떨 때는. 근데 자기는 억울해. 세상 오지랖 다 떨었거든. 아니, 정화 없이는 못 살아잖아. 다른 사람들이 불 없이는 살수 있어? 정화 없이 못 살아. 막 이러다가 정화는 또 그거에 오 해가지고 실컷 해줬는데 너무 태워본 거야. 그러면 상대방이 이거 태웠는데요 하면 이제 지기가 내가 얼마나 생각해가지고 내가 이랬는데 태웠다고 지랄 엽차게였냐. 막 이렇게 가는 거요. 정화들이. 진상도 그런 진상이 없는 거야. 근데 정화 자체가
그런다는 거죠. 그럼. 아니, 정화 일간 자체가 그런 거고, 사주에 정화가 만약에 다른 데 있다 하면 그건 능력이야. 나 불 갖고 사는 거잖아. 맞잖아, 여러분. 불 갖고 사는데? 맞잖아. 을목 있으면 어떻다고 아까? 사주에 을목 있으면 어떻다고? 생활력, 자생 능력. 즐기다, 즐겨. 그런 거. 나쁜 거 생각하지 말고 좋은 것만 생각해요. 좋은 것만, 여러분. 천간 몇 개 안 되잖아, 열 개인데. 그 이치를 20년대도 예? 다 해석을 못하니. 그런 거요, 세상이라는 게. 이러니, 축진파라든지 진술청 이런 건 너무 뭐 하지 마라. 운동성으로 보세요, 운동성으로. 운동성으로 보고, 전체적으로, 이 정화일관이 갑이 왔다는 거는, 저건 정말 축복이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두 손 모아가지고, 거시기 해야 된다.